최근 국내 증시는 일본의 수출 규제, 2분기 실적 둔화 우려까지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과 미중 무역협상 재개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자세한 증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과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 기업들 실적 우려까지 이번 주 증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지난주 증시도 뭐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뭐 시장은 약간의 좀 보합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까지도 지금 현재 약간 떨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수 상단보다는 하단에 집중하면서 방어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어떤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게 최근의 시장의 어떤 힘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 시장에서는 변동성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국의 지난달 고용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연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데 여러 일정들이 있죠. 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고용 그 지난주에 발생된 미국의 어떤 고용 시장이 전월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어떤 연준의 금리나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뉴욕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떨어지면서 국제 순위와 달리 가치는 상승으로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일정을 보면서 조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월요일 날 일본의 5월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있고요. 또 그 가장 중요한 화요일 날 미국 제롬 파월의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의 6월에 자동차 판매가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영향도 한번 짚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수요일이죠. 미국의 연준 그 FOMC 정례 의사를 발표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인데요. 이번 주 두 나라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그 가장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의제가 어떤 그 하위에 대한 미국의 제재의 문제가 어떤 가장 큰 의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이 문제가 사전 합의되지 않으면은 협상이 곧바로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하위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렵사리 재개된 이 협상 결렬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지금 현재는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하위에 대한 공급 금지를 어떻게 완화하고 해결할지를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에 협상의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무역 협상 재개 합의했지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수산 대두 수입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 본다면 협상에 대한 어떤 그 미국에 대한 특히 하위에 대한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미국이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방어적인 시장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종목별 장세가 계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주도주가 부재가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국 통화도 이제 완화적 상태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 의제가 확인된다면 나중에는 이제 관심이 멀어졌던 소재나 산업재 반등 가능하겠으나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여전히 순환매 장세에 의한 종목표 장세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 무조건 실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통신장비, 음료, 자동차, 조선업종으로 압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연결해서 이번 주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